안녕하세요. 이현정입니다. 신경치료는 치과치료 중에서도 성공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치료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치아 속 신경은 깨끗한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부근관이라고 해서 혹은 미세 신경관이라고 하는 아주 자잘한 관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신경들은 치과의사가 깨끗하게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미세 신경관의 형태나 모양,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신경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신경치료를 했는데 다시 탈이 나거나 혹은 통증이 생기는 경우 재신경치료 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. 이미 크라운이라는 걸 씌운 상태라면 그 크라운을 다시 뜯어내서 벗겨내고 재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그 크라운을 그냥 남겨둔 상태에서 구멍만 다시 뚫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거는 신경치료를 다시 하시는 원장님의 판단에 맡겨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. 이렇게 뜯어낸 경우라면 그 크라운을 다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해야 하고요. 만약에 하신 지 얼마 안 된 크라운이라면 그 병원에서 아마 다시 그냥 해드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재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성공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공률이 몇 프로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신경치료를 했는데 탈이 나서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성공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이렇게 재신경치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치근단 절제술이나 치아 재식을 통해서도 또 그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신경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신경치료는 유난히 더 아픈 치료는 아니니까요. 통증에 대한 걱정도 조금 덜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.